혈관문합술할때 하는 실입니다. 실? 네네, 지금 실이 여기 있습니다. 자, 네, 보이시죠? 자, 어떠신가요? 여러분 근데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네네네. 같은데 하얀데 하얀 실이 한 가닥이 있거든요? 확인하기가 안 보여요. 안 보이시죠? 아, 네. 아, 자, 그렇다면 이거 한번 김수영 씨 눈 좋아요? 저 2.0, 2.0이에요. 오, 아, 나와 보세요. 예. 이게 실제 안 보이거든요. 우리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늠이 그렇기 때문에 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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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, 보인다. 2.0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네네. 보세요. 오, 보인다. 이거 맞잖아요. 이게, 검은색. 네네네,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? 와, 저도 그 물기를 뭐 해릴 수 없을 만큼 지금. 네네. 지금 한번 보면은. 예. 이거 이게 바늘이 붙어 있습니다. 여기? 네? 네. 바늘 있다고요? 네. 바늘이요? 바늘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? 실이라는 거는 실만 있으면 안 되고 혈관을 조작할 때 꼬맬 때 바늘이 필요하거든요. 네. 어? 바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? 이쪽 중간쯤. 와. 옆구리에 그래. 붙어 있잖아요. 옆구리에. 아. 여기 옆에. 오. 뭐야 뭐야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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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 보이시나요? 와, 고리가 있네. 야. 자, 여러분 저희가 네. 뭐,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하나씩 드릴게요. 바늘 귀를 깨야 되잖아요. 네, 이 팁이 지금 0.2mm거든요. 이 팁이. 지금 0.2mm니까 그것보다 뭐 몇 배가 더 문제는 이게. 이야. 야, 대단하다. 안 보여, 안 보여. 이게 지금 저희가 박규리 씨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봤거든요. 아, 그래요. 박규리 씨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은데. 네네. 박규리 씨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,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. 이 실을 하는 일이 바로 네네. 예. 그 지금 이게 1mm 실리콘 튜브거든요. 이런 뇌혈관에 이제 혈류를 이렇게 옆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. 야. 그런데 이 붙이는 이 공간에 실과 바늘이 네, 쓰인다. 꼬매는 게 약 한 12바늘에서 16바늘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. 한 12바늘에서 16바늘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. 대단하다. 와, 그러니까. 진짜 장인이신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꿰맨 이제 혈관에 이것을 꿰매신 거죠? 요거 한번 또 보여주시면. 꺼내서. 네네.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연습할 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쥐 경동맥으로 많이 합니다. 그게 한 1mm 정도 혈관이거든요.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실을 항상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인공 혈관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야, 이런 것도 처음 봐요. 네네, 이거는 가짜 혈관인 거죠.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연습한 건데 좀 큰 혈관으로 연습한 건데 이렇게 혈관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보면 붙였다니. 네네.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점점점점이 보이시나요? 네. 와, 꼬맸네, 꼬맸어. 부분이 보이시죠? 네네네. 예뻐. 대단하다. 우와. 네.